병원에 갔다 왔는데 아기는 그래도 조금 커서 1.9kg 정도 돼 보인다고 하시는데 일단 제가 너무 단백뇨가 포퍼스티브까지 많이 빠지고 콩팥이 망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원래 오늘 바로 낳자고 하시는 걸 내일 나면 안 되냐고 말씀드리고 이제 내일 아기를 낳기로 하고 잠깐 이제 짐을 싸러 집에 왔습니다. 아기도 잘안 크고 저도 콩팥이 망가질 수 있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아기가 잘 울어주기를 숨을 잘 쉬어주기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세요. 우리 쑥쑥이 엄마 뱃속에서 오늘 더 쑥쑥 커서 2kg 이상 살쪄가지고 내일 만나자. 혼자서 호흡도 척척하고 아 울기도 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만나자. 우리 만나자. 쑥쑥이 할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우리 화이팅. 쑥쑥이 화이팅. 쑥쑥. 쑥이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에휴, 시간이 섭섭하구나. 이제 입원하러 가보겠습니다. 우리 특실에 왔습니다. 이렇게 환자 침대가 있고, 여기 보호자 침대가 있고, 이렇게 안마 의자가 있고, TV랑 냉장고가 좀 크긴 한데, 이렇게. 36주까지 끌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지만. 만나기 1시간 반 전입니다. 아직도 뱃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나온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수가 쑥을 만나기 위해 엄마가 그동안 많은 시간을 행복했다. 엄마 태연하게 애기 잘 낳았고요. 네. 만나라 우리 애기 진짜 건강하고 네. 일단 그만합시다. 쑥이가 잘 울까 엄마가 좀 긴장하고 있었는데 너무 잘 울어줘서 고맙고 2kg도 넘어져서 너무 고마워. 정말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 잘했어 정말. 엄마 말을 잘 듣고 힘내서 일주일 안에 일주일 있다가 엄마랑 같이 태어나면 좋겠다. 너무 잘 울었어, 진짜. 아주 우렁찼어. 산모 보호자 간식 건강한 예쁜아이가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게임소준 보호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계속 누워 8시간 누워 있으려니 너무 힘이 듭니다. 눈도 한가득 부었어. 보통 대항절기 이틀째 드디어 미음을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요. 천천. 천천히 걸어갑니다. 잘 먹고 있어요. 네, POD 1일째. 드디어 엄마 된 기념으로 만든 수녀국. 알부민 수치가 낮아서 알부민의 맞고 이뇨제를 맞았더니 기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보통 주사를 떼고 유축을 저녁에 좀 해볼까 합니다. 보통 주사 좀 빼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아까 조금 맺히더라고.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우리 엄마도 나를 20시간 진통해서 힘들게 낳았는데. 아,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서 너를 낳았다. 효도하거라. 효도하거라. 아빠한테 효도하거라. 아빠도 고생이 많다. 아빠한테도 효도하거라. 효도하거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여보. 생일 축하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느라 고생 많았어요. 네. 얘를 낳고 생일을 맞이하는지 좀 감회가 새롭고. 그러니까 말이야. 하고 있겠지. 잘 빠네. 왜 싫어? 싫어? 아이고, 왜? 왜 울어? 쪽쪽이 빼서 승질 났구만. 아, 보고 싫어. 에이, 참 귀엽구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또 짜증났어. 오늘 특실에서 1인실 보고 왔습니다. 여기도 널찍하게 널찍하고 좋아요. 보호자 친구가 없는 거 빼고는 뭐 괜찮습니다. 아주 오늘 수술 4일째 많이 나아졌습니다. 남편 유축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 좀 늘었어요. 이렇게 케이크 잘 맞다야 진짜.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신 카이바구니 키위랑 멜론이랑 복숭아랑 자두랑 바나나랑 과일을 너무 많이 담아주셨습니다. 이제 저녁 드디어 미역국이 아닌 삼계탕이 나왔습니다. 미역국만 먹어서 너무 질렸는데 다른 게 나와서 너무 좋네요. 수술을 하고 거동이 불편하니까 남편이랑 진짜 애틋해지는 게 오르라고 피가 나죠. 제형적이 하고 나면 피가 나오는데 그것도 다 이제 닦아주고 이제 맘스 안심 팬티라고 이제 기저귀 같은 팬티를 입는데 그것도 이제 다 입혀주고 샤워를 못 하니까 매일매일 그 전신 수건이 있거든요. 물티슈 같은 걸로 전신 몸 다 닦아주고 저는 제형 다음 날부터
가슴 전몸 잘 안 생기라고 매일 또 가슴 마사지 다 해주고 가슴에 따뜻하게 수건 다 올려주고 모유 유축할 때도 옆에서 계속 신경 써주고 남편도 저를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안쓰러웠겠지만 저도 이제 남편이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케어해주는 걸 보면서 부부 사이가 더 진짜 돈독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임신 출산 자체가 엄청 큰 일이기 때문에 남편들이 잘 도와주시는 게 당연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 고마워. 오늘은 태어나는 날 마지막 식사입니다. 방금 교수님이 오셔서 실밥도 다 뽑아주고 가셨습니다. 시연아, 눈 떠보자. 아빠 왔다, 아빠. 시연아, 아빠요.